뵙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. 자기는 이미주는 솔직히 지금 지민이한테 관심이 없어. 지금 나보는 잠시 사자. 아니 말은 여기로 하는데 눈은 저기로 가 있어. 너는 그래서 최악이야. 어떻게든 봐야죠 이렇게. 뭐 소민이하고 미주가 있을 때는 이제 투탑으로 했었는데 네. 지금 이제 소민이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주가 이제 오롯이 제가 쟁취해요. 아니야 미주 아니야. 아 근데 나 이제 민규 씨 나는 또 좀 약간 병이 있는 게 이렇게 또 이마하고 내가 이게 보조개를 못 참아요. 아야 이거.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네. 예? 나도 들어가는데. 보통 아이돌 안 저러는데. 예. 아니, 보통 아이돌 안 그러거든. 아이돌은 지금 은퇴했어요. 아, 그래? 예. 아이돌 출신 희극인으로. 후배니? 후배야? 출신이 아니고 가수긴 한데 개가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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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너도 인정하는구나. 자 우리 저기 운동에 빠져서 닭가슴살만 먹는. 아 진짜? 아니 닭가슴살만 먹어요? 이제 최근에 작품에서 이제 벗는 신이 있었어가지고. 아 그렇지 그럼 관리해야지. 아 그러면은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하루에 1kg씩 먹었거든요. 네. 닭가슴살을. 닭가슴살 1kg 먹었다고요? 1kg? 그러면 계란 낫겠다. 아니 그래서 그런가 목젖이 굉장히. 고드라져 있는. 아, 닭가슴살 때문에? 야, 상희 오빠. 뭔 상관이야? 나 오래. 안 돼요, 그거 쓰러져요. 뭘 쓰러져, 너나 잘 먹어. 야, 너나. 뭘 쓰러져, 너나 잘 먹어. 야, 너나 잘 먹어. 안 돼요. 닭가슴살만 먹으면 안 돼요. 자, 오늘 녹화하는 내내 민규 씨. 네.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을 계속 받을 거예요. 어디선가 누가 날 보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이미주가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오 마이 갓! 아, 지금 미주가 저한테 청첩장 보내겠다. 청첩장 보내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내가 축의금 많이 할게. 감사해요. 축의금 많이. 아, 노래 잘 들었어요, 저 노래. 내가 보기 끝났어. 어떤 노래요? 어떤 노래? 아추. 아추. 신남전네. 아니. 그 노래 중에 아추를 제일 좋아해요.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. 아. 아추! 아, 아츄! 아, 오빠 방해하지 마세요! 오빠 방해하지 마세요! 딱 타이밍이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어. 아 미안합니다. 자 어쨌든 오늘 주제 공개부터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 주제!